우리가 무라타라는 그 유명한 별장이 있습니다. 뭐 일본에서도 뭐 3대 별장 뭐 이러는데 거기는 저희가 보통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. 근데 저희가 거기에 방이 없어서 두 달 전에 했는데 방이 없어서 딴 곳에 묵고 저희는 그 무라타 가서 소바 집이 있어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 어머니는 여기 한 10번 오셨어요. 옛날에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여기로 오셨어요. 여러 군데 다니다가 그래서 되게 잘 아세요. 이 어머니의 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. 인테리어고요. 여기 좋은 게 아주 마을이 다 보여요. 자리가 음식이 안 나왔어요. 제가 자리를 오니까 그제서야 배우네요. 와, 또 이런 세세함이 있네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녁을 가이새끼를 료칸에서 잘 먹을 거기 때문에 점심은 간단히 먹게 해봤는데요. 이거 천연모밀이에요. 와, 약간 투박함, 와, 질감 있네요. 아, 삼배 같은. 그렇죠. 와, 삼배 먹는 느낌, 그죠? 와, 이런 손으로 해가지고 다 했나봐요. 와, 아, 천연메밀의 맛은 이렇군요. 거칩니다. 그렇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도 있어요. 국물, 따뜻한 국물이 있는데 숟가락을 안 주네요.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 마시나 봐요. 그래서 여기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그냥 마시겠습니다. 아, 잘 보니까요. 아, 이거 또 다 손으로 자르는 거야, 칼로. 아, 크기가 좀 틀려요. 아, 놀랍네요. 그리고 파도, 야채도 다 여기서 나는 것들이에요. 시장에서 팔거든요. 아, 되게 특별한 곳으로 온 것 같아요. 내려와서 또 먹을 거야, 딴 거. 면을. 네. 여기서 좀 수건인데요. 보면 얼룩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몸에 안 좋은 왁스를 써서 무리하게 깨끗하지 않는다는 거죠. 네. 손님도 그걸 또 받아들이고. 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용서가 안 되죠. 몸에 안 좋지만 왁스를 써서 깨끗하게 표백해버리는데 여기는 이런 수건을 최대한 자연적이라고 해야 되나? 몸에 해롭지 않은 예, 뭐 저희 어머니도 기분 하나 안 나쁘시다. 되게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데 예, 그만큼 사람을 배려한 그런 볼 수 있겠죠. 좀 더 친자연적이고 그리고 또 자연적인 걸 느끼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최대한 인공적인 걸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유인해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가게 앞에 전경입니다. 예, 높은 곳에 있어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보니 이렇게 네, 먹으면서 아, 저 전망을 즐기네요. 아, 저 두 번째가 첫 번째라 몰랐는데 아, 예, 가게의 모습이고 소바로 유명합니다. 전체 전경의 모습입니다. 예, 여긴 공장이 없어요. 저 이 마을은 낙후된 곳이었는데 온천물이 많기 때문에 온천을 이용한 욕강으로 이제 마을이 다시 발전하고 있어요. 자연을 뭐 공장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그 자연에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마을의 경제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. 아, 오늘 비가 왔는데 너무 좋네요. 공기도 맑고 또 여기 비는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 맞춰도 상관없습니다. 비 온다고 약간 짜증내시는 분이 있는데 비가 오면 또 그 나름대로의 운치와 또 맛이 있습니다. 아, 저도 저기서 먹어야 되는데 아, 안타깝다.